지난해 그 사업장별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보면 충남이 약 30%였어요. 2위가 경남이거든요. 경남이 15%요. 그러니까 2위인 경남을 충남이 거의 더블 스코어로. 현대제철이 작년에는 4위, 당진화력 6위로 이렇게 됐죠. 두 회사가 주로 당진의 대기오염물질 대부분을 다 배출해요. 그래서 이와 관련된 활동들 좀 하고 있고요. 그렇다 보니까 충남이 그 대기오염물질만 많이 배출한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해요. 온실가스도 역시 충남이 1등이에요.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희망에너지. 2등이 경기도고, 경기도는 주로 소비, 전기 소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는 거고요. 주로 충남은 발전소, 제철소 때문에 많은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죠.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고 했는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하는 것 중에 많은 분량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세먼지예요.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주로 많은데, 미세먼지는 뭐 여러분이 생각 잘 아실 테고요.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의 문제는 이게 2차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물질이 돼요. 이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에서 태양광에서 광합 반응을 일으켜서 2차 미세먼지를 일으키죠. 이 2차 미세먼지가 1차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양이 많아요. 그리고 문제는 또 2차 미세먼지가 훨씬 더 해로워요. 왜냐면 2차 미세먼지는 주로 PM2.5. 그보다 2차 크게 더 작은 거죠.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많은 송전철탑이 건설되겠죠. 당진에 있는 송전철탑 수가 모두 526개 정도가 돼요.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또 쟤네가 괜찮아요. 근데 바람이 불면 저 선이 이제 이렇게 여섯 가닥이 가거든요. 그 선과 선 사이로 바람이 지나면서 막 소리가 나고. 과거에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수도권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이러고 별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. 충남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에 미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여도가 최대 20%까지 있어요. 쉽게 얘기한다면 여기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날아가요. 그거 그쪽에 영향을 높게 끼치거든요. 함께 연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대기오염물질 대량 나오지 않도록 저감하는 노력들에 같이 참여하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석탄화력 이제 그만! 석탄화력 이제 그만!